김 위원장의 왜곡된 현실 인식이 참 안타깝습니다. 충격적이기도 합니다. 같은 날 클라우스 슈밥 세계 경제 포럼 회장은 한국의 K-방역이 전 세계적인 모범 사례가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년간 누적 확진자와 사망자의 객관적 수치만 따져봐도 대한민국이 방역과 경제에서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는 분명합니다. 전 세계가 대한민국이 방역과 경제 모두 선방하고 있다고 평가하는데 국민의힘만 김종인 위원장만 눈 감고 귀 막고 있는 것입니까? 김종인 위원장의 말씀은 우리 국민을 모욕하고 방역에 짐만 되는 발언입니다. 오히려 국민의힘은 지난 1년 내내 방역을 선거와 정치에 이용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작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가 끝나면 환자가 폭증할 거라고 의사들의 편지가 쇄도한다고 했고 심지어 정부가 코로나19 검사를 의도적으로 축소한다는 가짜 뉴스도 퍼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연말에는 코로나 백신이나 재난지원금 스케줄을 내년 재보선에 맞췄다는 소문이 있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한 바도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어제도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해 지급 시기를 1~2월에 하거나 아니면 4월 재보궐선거가 한참 지나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는 정치 시간표만 있고 민생 시간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께서 사실 왜곡과 궤변을 반복하는 국민의힘의 구태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코로나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야가 힘을 합쳐도 부족합니다. 국민의힘이 이제 궤변과 몽리를 멈추고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일에 협력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상생연대 3법,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한 규제혁신과 K-뉴딜 등 정작 논쟁과 고민이 필요한 것은 민생과 미래를 위한 입법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